저기 유자와 시내가 다 보이죠? 저 아래 보이는 저기 있잖아요. 저기가 에치코 유자와 시내예요. 유자와는 에치코 유자와하고 갈라 유자와 두 군데 여기 있어요. 원래 이제 에치코 유자와가 원래 여기고요. 갈라 유자와는 스키장을 위해서 신간센역을 새로 만든 거예요. 오, 대단한 거죠? 그건 또 이제 갈라 유자와 가서 말씀드리고요. 저 마이코도 보이네. 오, 저기도 좋아요. 이야, 아주 평지의 뭐 분지가 아주 이쁘게 보이죠? 오, 여기 아래쪽으로 스키장이 이 사면이 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. 이쪽으로 이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. 여기도 내려갈 수 있고요. 요런 데로 내려갈 수 있고요. 또 저런 데로 내려갈 수 있고요. 또저 위에 보이는 요 부분 있죠, 요 부분. 요 부분이 정상인데 거길 넘어가면 이제 갈라 유자와예요. 저 정상에서는 여기서 좀만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, 그러니까 정상부에선 우리 레인보우 상단부에서 갈림길 있잖아요. 그 정도 내려온 거예요, 지금. 그 정도 위치가 되고요. 당연히 설지 상태는 요 정도죠, 요 정도, 요 정도. 물론 이제 눈이 내리질 않아가지고요. 파우더 상태는 아니고 그냥 그루밍 사면이 굉장히 좋아요. 아, 갈라 유자와까지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여기 이제 참 구름이 저렇게 이쁘지? 아이고,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. 넘어가서 또 말씀드릴게요.